자, 그리스에는 그림이 남겨져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. 거의 안 남아 있어요. 조각도 한참 뒤에 나옵니다. 그러면 뭐가 처음에 많이 나왔을까? 도자기죠. 예, 도자기 하는 얘기는 뭐 900도까지 올려서 했다. 뭐 900도도 굉장히 높은 온도인데 그 인체의 모습을 이렇게 잘 드러내서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. 제가 이집트 이야기 하기 전부터도 미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어떤 역사의 시작은 이제 신전을 만들고 신에게 제사를 지낸 문화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돌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면서 이제 세 개의 돌 구조물 지역을 만들죠. 아크로폴리스.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 그 밑에 마을에 그 돌로 만든 집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을 위한 도시가 있어요. 신들의 도시와 다른 사람의 도시와 죽은 자들의 도시가 거의 같아요. 붙어 있습니다.